안녕하십니까. 해얼TV 정상호입니다. 고구려이대 유리왕이 사랑했던 후비 치희는 중국 한족 출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서정시가인 황조가의 주인공이죠. 금관가야의 시조 수로왕의 부인인 허황후는 인디아 출신이고 통일신라 49대 헌강왕이 울산에 행차했을 때 왕을 따라 서랍으로 온 처용은 아랍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치희, 허황후, 처용 이들 셋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지금으로 치면 귀화인이었던 거죠. 물론 국적, 국경 같은 개념들이 분명하지 않던 고대에 개인이나 집단이 이주를 현대의 귀화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외래 이주민 거의가 한반도에 정착해 지금까지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상고시대부터 한반도는 주변 국가로부터 전쟁이나 자연재해, 귀화정책 또는 자발적인 이유로 많은 이주민이 정착해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고려시대 귀화인 현황을 살펴보고 끝으로 우리 역사의 특징 중 하나로 거론되어온 단일민족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 성씨에 따르면 우리 성씨 중 약 46%가 귀화 성씨라고 하죠. 인구는 전체 인구의 20%에 이르고요. 그 가운데 가문을 높이기 위해 중국 성씨를 끌어온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외래인들이 한반도에 들어와 이미 정착해 살던 현지인들과 융합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고려시대의 외래인의 귀화가 활발했는데요. 폐쇄적인 신라의 골품제 사회 구조로는 국가 발전이 어렵다고 보고 고구려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태조 왕건 이래 후삼국과 발해 유민을 아우르는 통일국가, 다문화 사회를 지향했던 거죠. 그러려면 한반도 북부와 만주 연해주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종족과 문화를 포용해야 하니까 역대 왕들이 귀화인에게 특전을 베풀며 국가 차원에서 귀화 정책을 적극 펼쳤죠. 대외 여건도 고려 귀화를 부추겼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발해 멸망 이후 거란, 여진, 한족, 몽골이 흥망성쇠가 반복되며 이주민들이 대거 고려로 흘러들어왔던 거죠. 그 결과 한 연구에 따르면 고려 건국 후 12세기 중반까지 200여 년 동안 고려에 귀화한 주민의 숫자는 모두 185회에 걸쳐 약 17만 명에 달합니다. 그 무렵 고려의 인구를 송사의 기록에 따라 210만 명으로 추산하면 귀화인의 비율이 8%죠. 귀화인이 고려 후기에는 93회 약 7만 명으로 줄어들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처럼 많은 이민족이 유입된 경우는 기록상 고려 외에 달리 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날보다도 많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누적 귀화 인구는 2021년 현재 20만 9,663명이거든요. 전 인구의 0.4%에 불과하니까 고려의 다문화 정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죠. 귀화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 주민수를 다 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 주민수는 214만 6,748명인데요. 여기서 외국인 주민은 우리나라에 거주한 지 90일을 초과한 사람과 귀화인 그리고 그들 자녀 모두를 말하는데 전체 인구의 4.1%죠. 지금 우리 사회가 길거리에서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고 외국인 집단 거주촌도 있을 정도로 개방화, 국제화되어 있지만 고려는 지금보다 외래인의 비율이 곱절이었으니까 우리 사회의 다양성, 다문화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고려 귀화인 수를 이리저리 숫자까지 말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냐는 거죠. 해월도 그게 궁금해 출처인 고려시대 연구책을 직접 구입해서 확인했습니다. 박옥걸 아주대 사학과 명예교수가 1996년도 출판한 책으로 중고서점에서 어렵게 구했는데요. 귀화 횟수는 고려사 등의 기록을 일일이 뽑은 것이니까 틀림이 없고요. 귀화인 수는 한 가구는 5명, 수만은 5만 명, 배 한 척은 10명으로 가정했더라고요. 크게 무리 없는 추정으로 보이죠. 고려 전반기 약 200년 동안 고려에 귀화한 종족은 발해, 여진, 거란, 한족인데 가장 많이 귀화한 주민은 발해계였습니다. 37회에 걸쳐 12만 명이 넘죠. 대표적인 사례가 발해 세자 대광연이죠. 시기는 기록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고려사에 따르면 태조 17년에 무리 수만을 거느리고 내토합니다. 태조 왕건이 왕계라는 이름을 주고 왕실 족보에 넣죠. 또 그 측근에게 관직을 내리고 군사들에게는 토지와 집을 주어 배주를 지키게 하거든요. 배주는 개성 옆에 있는 황해도 배천인데 서북방면에서 거란을 견제하며 왕도를 방어토록 한 거죠. 둘째로 많은 주민은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은 시대별로 말갈, 물길, 음루, 숙신 등으로 불리던 종족으로 발해와 고구려의 백성이었죠.
따라서 심정적으로 고려의 친숙함을 느껴 경제적 이익과 권위 획득 등의 목적으로 고려 전후기 합해 72회 97,662명이 귀부합니다. 귀와 여진 사람들의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태조 19년 9월 지금이 경북 구미시 선산읍이 일리천 전투였죠. 왕건이 후백제 신건과 마지막 후삼국 통일전쟁을 벌이는데 87,500명이 군사를 동원하거든요. 그때 유금필 장군 휘하의 흑수 말갈 등 여진 기병대 9,500명이 포함되어 있었죠. 전체 군사의 10%가 넘는 규모였던 거죠. 전쟁 포로도 있었는데요. 윤관이 여진 정벌 때 잡아온 포로가 예종 2년 12월 1,030명 등 총 1,379명이었습니다. 별도로 동여진 3,230명은 자발적으로 귀화하고요. 셋째는 몽골계 귀화인으로 고려 후기에 35회 13,273명입니다. 고려로 시집온 원위 공주들을 포함한 몽골 사람들 뿐만 아니라 몽골 제국에서 활약했던 중앙아시아, 한족, 아랍, 동남아시아인도 일부 포함됐죠. 그러다 보니 출신 종족이 불분명한 집단도 있습니다. 한 예로 공민왕 8년 유민 2,300여 호가 귀화하자 서북군현에 나눠 살게 하고 생필품과 식량을 하사하는데 출신 지역만 요심으로 기록되어 있죠. 넷째로 많은 귀화 주민들은 거란인들입니다. 고려 전후기 합해 70회 4,072명으로 추산되는데요.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의 요와 태조 때부터 자주 충돌하여 전쟁 포로나 투항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거란장이란 특별 생활구역에서 살도록 했죠. 특히 요가 금액에 망하자 거란 유민들이 저항운동을 펼쳤지만 몽골에 쫓겨 고려로 들어와 분탕질을 치다가 몽골군과 고려군이 협공을 받는데요. 결국 23대 고종 6년 완전 소탕되고 몽골 장수 합진이 강동성에 운거하던 거란인 5만 명을 사로잡아 내몽골로 끌고 가면서 거란의 부녀자와 어린 사내아이 700명을 고려로 보내죠. 다섯째 일본계 귀화인은 고려 후기에 19회 348명인데요. 기록으로는 7대 목종 2년 10월 일본인 도요미도 등 20호가 내투한 것이 처음이고 13세기 왜구가 나타나면서 왜구 토벌 과정에서 붙잡힌 포로가 대부분이죠. 기록상 귀화인이 가장 적은 종족은 중국 한족입니다. 고려 전후기 45회 184명인데 대표적인 인물이 쌍기부자죠. 광종 7년 후주의 사신단으로 고려에 왔다가 병이 나면서 머물다가 광종이 눈에 들어 한림학사에 임명돼 과거제도의 도입을 건의했죠. 과거제도가 시행된 후에는 시험관인 직원거가 되고요. 3년 후에는 후주의 산둥지방 광저의 수령이던 아버지 쌍철이 고려에 와서 좌승이 되죠. 아들이 광종이 총애를 받자 고려에 들어와 관직을 받은 거죠. OECD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5%를 넘으면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앞서 봤듯이 이 비중이 현재 대한민국이 4.1%, 고려 때는 8.1%였죠. 고려의 다민족 다문화 다양성의 정도가 국제화 시대인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던 거죠. 다만 구체적인 비중은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또 당시는 국경과 국가 개념이 지금과 달리 명확하지 않을 때였고요. 그러나 고려가 다문화 다양성에 바탕을 둔 개방사회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 역사의 특징 중 하나로 비장의 무기처럼 거론되어 온 단일민족론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일민족은 민족 중에서도 단일한 민족이니까 일반적인 민족이란 말보다 더 강한 의미를 풍기죠. 단일민족은 위키백과에서 이렇게 정의됩니다. 단일민족이란 동일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국가에서의 주민 집단을 뜻한다. 또는 이민족이 결국 원주민에 동화되어 하나의 정체성을 이루게 된 집단을 말한다. 말하자면 순수 혈통을 따지는 것보다 동일한 정체성, 공동체 의식, 이들을 공유하고 있다면 단일민족인 거죠. 우리나라도 2007년 교과 과정 개정으로 단일민족 용어가 학교 교과서에서 빠졌고 언론이나 SNS에 귀화 한국인과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등장해 풍성한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죠.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인데요. 대한민국 성인들이 단일민족 혈통 유지는 자랑스러운 일이다가 53.5%에서 46.5%로 단일민족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가 40%에서 34.4%로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개방성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아직 우리는 단일민족이나 민족이란 말의 하나의 환타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북분단 상황도 영향을 끼쳤겠죠. 원래 민족이란 말은 1870년대 초에 일본에서 네이션을 번역하면서 만든 한자말입니다. 우리나라는 1900년대 초부터 사용되었고요.
외세의 대한제국이 바람앞의 등불처럼 흔들리자 나라가 없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절박함에서 국가를 전제하는 국민과 대비해 민족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민족이란 말이 붙는 순간 태생적으로 같은 혈통을 떠올리게 되죠. 국민이나 시민이란 말보다 왠지 더 가슴을 울리는 것 같잖아요. 중국이 중국인민 또는 중화국민보다 중화민족이란 말을 더 내세우고 있는 이유의 하나도 그런 점 때문이겠죠. 그렇더라도 미국이 미국민족이라 부른다면 어색하듯 중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물론 단일민족론은 국난을 극복하고 단결을 강조하는 순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치면 배타적이 되고 내가 최고다, 모든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편협함과 볼썽사나운 오만에 빠질 수 있죠. 지금 그런 집단을 국제무대에서 보고 있잖아요. 사실 절대 고정불변이 핏줄 문화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시대에 따라 변화 발전하는 거죠. 그런 사실이 이미 고려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거죠. 이제 미래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단일민족, 한민족 이런 감성보다는 단일국민, 대한국민이라는 이성을 다듬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건강하세요.